안녕, 내 이름은 김로관, 이발사야. 이거 아니야? 존댓말로.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성로에서 작은 바보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로건이라고 합니다.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원하신다면 바보샵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어때 사죠? 이게 단데? 그냥 전체적으로 남자 이제 얼굴 전체의 잔털 정리라든지 눈썹 정리, 그런 헤어라인 정리, 헤어라인 정리를 좀 더 깔끔하게 하면 아무래도 기존 같은 커트 스타일 하더라도 좀 더 단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시긴 해요. 오세요. 저요? 저 미용실 가겠는데? 보통 바버샵이 너무 짧은 머리만 한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상 남자의 모든 머리 스타일을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 머리도 보시다시피 저는 머리가 길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긴 머리만 해야 되겠죠? 아니다. 다시. 이제 바버샵이 좀 짧은 머리만 한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남자들 머리를 전부 다 해드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스타일을 따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기르시는 손님들도 많이 계시고 네, 제가 그분들 머리를 많이 또 담당해 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짧은 머리, 삭발부터 제 머리까지 다 해드리는 홍석천님이 오셔도 대머리도 머리를 자르러 올 수 있는 곳. 이곳은 녹음 바쁘죠. 사실 다 미용사와 이용사는 이미 카테고리가 이제 저는 다르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미용사는 여자 머리, 이용사는 남자 머리. 갈리는 거죠. 칼을 들 수 있는 건 이용사. 미용사는 칼을 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 시간 동안 손님이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는데 원하시는 스타일 상담을 하시고 커트포 둘러드리고 커트를 해드리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마무리로 라인 정리랑 눈썹 정리 같이 헤어라인 정리까지 같이 깔끔하게 해드리고 샴푸 당연히 해드리죠. 두피 마사지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두피 마사지 해주고 막 그럼 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실 수 있겠죠. 사장님 지금 어디 가세요? 저 뉴진스 하이포이요. 이번에 송상공인에서 이제 그 바버샵을 소개해 주시는 노래를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본업은 지금 제가 이발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취미로 밴드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쳐볼까요?
촬영하면서 너무 즐겁고 되게 유쾌하신 분들 만나가지고 촬영을 되게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직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고고분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생각이 안 나네요. 내 이름은